와. 저거는 형, 저 헬리콥터가 아니고 전투기잖아요. 그렇지. 전투기 이제 날아가려고 준비하나 보네. 뭐 가서 다 물어보자. 저게 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항공 우주산업에서 네. 그 KF-21 비행 시험을 하고 있는 네. 시험 비행 조종사 고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비행을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KF-12 1호기예요. 네네. 제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아, 1호기예요? 네. 개발 10년 만에 완전체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 1호기. 미국 보잉사의 F-15K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격 협상이 들어갑니다. 추가 구입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가 소리의 속도 마하 1을 돌파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그 미군들하고 같이 임무를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군에서 비행할 때는 그럼 미군들은 큰 비행기를 타니까 저 위에 있는 거야. 같이 이렇게 활주에서 만나면. 근데 이제 다른 데가 높아. 이제 꿀리잖아. 진짜요? 꿀리잖아. 진짜요? 그 탔을 때 그럼 승차감은 다른 비행기보다 좀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넓으니까. 아, 넓고 예. 복잡하진 않아요? 최신 트렌드는 단순함. 그렇지. 올라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기가 없어. 그래요? 네, 계기가 없어요. 계기가 없어요? 심플해졌어요? 이거 그러면 타면은 속도는 어느 정도까지? 보통 이제 설계된 건 마하 음속의 1.8배. 음속의 1.8배면 그 뭐 2,000km 정도? 2,000km요? 근데 궁금한 게 이러면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타고 만약에 서울 가면 만약에 쐈다. 그거 얼마나 걸릴까요? 15분? 15분이요? 빨리 가면 그러니까 뭐 떠서 속도가 딱 붙었다 음속이다 붙었다 싶어서 15분 되겠네. 화이팅! 날개 접힌다 날개 체크하네 체크. 가신 분 이제 오셨을 거야. 예, 아이고 이제 한 시간 도르셨으니까 지금 이제 오셨을 거야. 이거야? 아, 세 자리 왔네. 아, 이거 막아놨네. 이제 갔다 와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보고 싶어서 어떻게? 네. 아니, 요거 이제 와서 이제 다 껴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네 이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또는 다른 것들에서 갇힐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구멍 같은 거는 거구나. 다 막아놔서 못 들어가게 그래도 좀 안전하게 잘 다녀도 다행입니다. 얼마나 비행하셨죠 이번에? 글쎄요 한 50분쯤 한 것 같아요. 최고 속도 얼마까지 내보셨나요 오늘? 오늘은 마포인의 450나트 그러니까 한 900km 한 1000km 가까이 됐네요. 근데 혹시 아까 쓰셨던 헬멧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너무 멋있었어 아까 헬멧이. 신기하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아까 네네. 물어보니까 한 2억 정도 된대요. 네? 이게. 뭐가요? 깨트리면 이제 제 이게 2억이라고요? 평생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헬멧이 2억이라고? 아니고 이게 HMD라고요. 네. 여기 이제 비행 정보를 이 헬멧에다 또 시연을 시켜줘요. 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또 나와요. 그 아이언맨처럼. 네. 그래서 레이더는 앞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기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를 보고 눈으로 얘를 잡아서 미사일을 쏠 수가 있어요. 대박. 그러면 미사일이 가서 맞아줘요. 대박. 유도탄이요? 유도탄이요. 어? 저희가 여쭤볼 게 너무 많으니까 앉아서 그럼 저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자. 야. 자,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도 좀 여쭤봤지만 오늘 뭐 어쨌든 순조롭게 잘 이제 비행을 마치셨는데 오늘은 뭐 어디까지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이쪽 남해 쪽에 있었어요. 멀리가 못 가고 남해 여수 고흥 반도 정도까지. 아~ 고흥이면 우리 갔던 그거잖아요. 고흥 아~ 나로 우주센터 있는 네. 거. 네. 그 내려다 보면 그거 보이긴 하나요? 보였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시정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네, 보였고 근데 볼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가서 너무 바빠서. 아 바빠서. 안 그리고 안에서 바빠요? 바빠요. 아.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그렇지. 시험 포인트들을 끝내줘야 돼요. 맞아, 맞아. 시간을 네. 뭐 올라가서 허투루 쓰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한번 올라가는데 또 돈도 많이 들잖아. 네, 네, 맞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제 50분 비행하면 얼마 정도 혹시 쓴 건가요? 연료비만 고급 휘발유 2,000원 잡고 하면 900만 원. 연료만 900. 근데 이제 이거는 네. 그거지 휘발유 기준이고. 어. 이제 이거는 이제 JPA라고 항공유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더 비쌀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막 여러 가지 이 비행을 위해서 막 와서 해주시는 것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합치면 엄청나구나. 와, 예, 아니 그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탑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좀 실제 고증이 잘 됐는지. 시험비행 조종사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시험비행 학교가 따로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학교. 탐 크루즈가 시험비행 학교를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험비행 조종사라고 돼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맞아요. 시험비행 측면에서의 네. 어떤 그 환경은 비슷해요. 시험비행을 다 모니터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이쪽 그렇지. 그러니까 뭐 칵핏, 엔진, 뭐 랜딩 기어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 여기서 앉아서 보고 있어요. 조종사가 똑바로 하나 못하나. Flight data. Receiving. Data is good. 그건 비슷해요. 그런 설정. 그런 설정은 그거는, 비슷해요. 네. 근데 진짜로 탐 크루즈처럼 네. 시험비행 조종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비행하진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가서 마하 10을 가기로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탐 크루즈가 10에 도착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10.1, 10.2 그리고 항공기를 맞아요. 파괴시켜버렸네? 맞아, 맞아. 그거 이건 말이 안 돼. 탐 크루즈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도 신기한 일이죠. 아, 신기하죠? 네. 네. 그 톰 크루즈 그 비행할 때 그 타겟 잡으러 갔다가 올라올 때 커버를. 영화에서 그죠? 베테랑들도 기절하잖아요. 거기 영화 장면에서 네네. 실제로 비행사분들이 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교관이었는데 네네. 그 앞에 학생 조종사가 네. 타가지고 도그 파이트 기동을 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네. 처음에 이제 브레이크라고 그래서 미스를 브레이크를 이제 하거든요. 이때 선속이 많이 걸려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기를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는 거 네, 많이 그런,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고 갑자기 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꼬라박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하고서 막 이렇게 보니까는 애가 이제 막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전방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오버라이드 기능이 있거든요. 아 그게 있어요? 가져오면 제가 이제 뒤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고. 리커버리 해놓고 보니까 이제 기절을 한 해가지고 이제 깨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혼자 운전을 조정을 하는 위험하죠.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그랬으면 이제 의식 상실해서 추락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났거나 혹시 뭐 보거나 혹시 있으신가요? 제 그 학생 중에도 한 명이 교육할 때 되게 잘했던 친구고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비행하다가 이제 저기 추락해서. 순직한 그때 비행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구름 속에서 구름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이렇게 내가 지금 똑바로 이제 레벨 플라이트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이제 뱅크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구름에 있으면 내가 그냥 레벨로 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 우선은 사고가 났다고 딱 들었을 때. 네, 그때가 좀 되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 시험비행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때 듣고 이제 되게 좀 며칠간 좀 되게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립 거기 현중원에 이제 갔었었는데 네네네. 가서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제 동기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그래서 많이 보이는 그 이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묻혀 있었구나. 그래서 느꼈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이제 모든 사고는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사고는 원인이 나와요. 네네네네. 그 원인이 아쉽지만 네네. 미리 파악이 되고 막을 수 있었다면 사고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교훈으로 물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네네.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조종사들이 교훈을 삼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비행하러 나가요. 위험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시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잘하니까 이게 요즘 MZ들한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잘하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하다 보니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비행이 돼버렸다. 네. 와. 그 비행의 어떤 한 부분이고 위험은 네. 그쵸?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도 잘하세요? 전 못해요. 완전 반전이다. 저는 기정속도 이상을 넘는 걸 정말 싫어요. 정말로? 너무 위험해요. 아니 이거는 마하로 다니면서 아니 말도 안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막 900km라고 했으면서 네. 네. 혹시 타시면서 그런 거 마인드셋이나 뭐 하시는 말 없어요? 저는 습관처럼 돼 있는 건 항공기를 타기 전에 이제 잘 쓰다듬어요. 네. 그런 게 있구나. 자기만의 또 그게 있지. 네. 엔진에 대고 소리를 한 번씩 지르죠. 깨어나라고. 아 진짜로? 살아나라. 제가 생명을 불어넣을 거거든. 시동을 걸면서. 이제 그러기 전에 깨어나라. 정신 차리자. 그런 거 하시는구나. 아유. 멋있다. 이게 나중에 뭐 이런 영화 소재에 써도 되겠어. 전 노즈. 네. 저기 앞에 톡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네. 거기를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눈 감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시네. 루틴이 있으시네. 나도. 고작 자동차인데도 그러는데 아니, 너무 궁금하지 않아? 비행기 네가 어떻게 하는 게 뭘 뭐가 중요하니? 몇 개 더 있는데? 아니, 하지 마 그걸. 야 그건 이상한 거야 강박이야 그건 아 그래? 아니 예. 마지막으로 우리 KF21 친구한테 네네. 그 가기 전에 또 네네. 타기 전에 항상 하시는 거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사 KF21에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드려볼까요? 예,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진짜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여기서 가자 이렇게 하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그런 거 이제 보게 되면 늘 생각날. 맞아요. 거, 네. 하늘 날아다니는 네. 비행기만 보면 생각날 것 같아요. 네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분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총 아니야? 이거 총 아니에요? 니가 타봐라. 아니. 니가 타봐. 그래, 여기. 여기서. 아, 엔지니어시구나. 아, 맞아. 우리 소개도 안 듣고 우리가 지금. 우와! 적외선인가 봐, 그지? 약간 느낌이 그죠? 적외선. 지금 보시면, 저희 제작진들이. 뭐야? 저 앞에 저거. 움직인다! 조준다고 하고 있어요. 어디? 가만 있어! 야, 이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든 겁니까?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리온 항공기랑은 다르게 무장이 달려있는 무장헬기고요. 조금 작은 소형 무장헬기라는 이게 소형이야? 이게 소형이래요.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신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이거 항공기 개발 및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네. 마용남 팀장입니다. 개발 및 개발.
그래서 좀 이것저것 좀 진짜 궁금한 거 한번 다들 좀 물어봐요. 소리 아까 타고 오셔봤죠? 예.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첫 국산 헬기 수리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헬기를 만든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만드는 나라가 많지가 않은가 보네요.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오, 몰랐어요. 이거 알면 좋죠. 어려운데. 네. 기동 헬기 같으면 수리온은 네.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닥터 헬기 뭐 이런 임무도 수행하고요. 인명 구조 같은 거. 그쪽에 닥터 헬기도 있던데.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 임무도 수행하고 여러 가지 네네. 임무를 수행하는데 네네. 이제 실제 작년 동해안 지역에 네네. 초기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크게 났죠. 맞아요. 그때 이제 수리온이 야간에 네. 투입할 수 있는 항공기는 수리온밖에 없다라고 뉴스에 떴을 때 그럴 때 이제 수리온 이런 게 굉장히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기도 하죠. 드넓은 산림에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뻘건 불줄기는 숲을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야간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닥터 헬기는 그 예전에 그 막 이국종 교수님 막 그 헬기로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것도 하죠 여기서.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치료했던 이국종 교수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 헬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한 씨는 아주대병원에 도착해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군에 의무우송 헬기라고 네네. 메디온이라고 있어요. 메디온. 메디온. 그렇죠. 혼자 돌림이네요, 애들이 다. 그래요. 혼자가 예. 꽉 차 있다. 예, 예,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 하나씩 뭐 수리, 독수리, 수리원. 수리원. 마린은 그렇죠. 마린. 좀 마린보이 하듯이. 마린보이. 예, 상륙적인. 마린온. 마린온. 메디는 메디온. 아니, 그러면은 팀장님 어쨌든 많은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타보셨고 많이 보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다면 어떤 이거요? 제일 센 놈. 이유는요? 소형 무장 헬기가 보시면 꼭 돌고래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야 북한군이 딱 쏘려고 하는데 네.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못 쏘겠다 이거. 아까워서. 그래. 그렇게 되게요. 외모적인 걸로도 좀 약간 미인계네 미인계. 장군 얼마예요? 왜냐면은 지금 네. 제가 하나 살라고 지금. 어차피 못 팔 건데. 그러니까 200억은 넘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살 수 있나요 개인이? 민간 군용 말고 민간 저런 수리원 살 수 있어요? 아 일단 재석이 형 먼저 하나 사라 그래야겠다. 조종사는 저런 체형이. 댄스쟁이. 예예예. 아 그렇네. 아, 사면 뭐하냐. 사면 뭐해. 조종을 못하는데. 그치. 헬기가 제대로 한번 세상에 딱 나오려면 여러 가지 막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걸려요? 그 하나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할 때. 보통 테스트만 하는 데도 한 몇 년씩 걸리죠. 테스트만 다 안 들어서도. 구성품이 수백까지 수천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품질 시험이 있고. 네. 그걸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항공기를 딱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뜨기 전에 이제 지상에서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진짜 떠도 되나? 그렇지. 중요하지. 문제가 진동이에요. 헬기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진동 테스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상에다 이렇게 항공기를 결박시켜놓고 최대한 당겨보고. 그런 것도 하시는구나. 당기는데 얘는 못 가니까 떨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진동 테스트.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종사들이 급강하. 급상승, 급경사 막 이러잖아요. 최고 속도까지 뭐 내보고 이런 이런 기동시험. 그런 걸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한 영하 한 40, 5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에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있겠네. 고온도 있어야 되고 한 몇백 도 정도 올라가니까. 수리온은 미국 알래스카가 됐어요. 한 40, 50도 되는 거. 진짜로요? 네. 그다음에 소형 무장헬기는 캐나다 엘로나이프.
만약에 헬기 주문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원래는 2년 걸립니다. 한 대 만드는데 2년이 걸린다고요? 걸리죠, 걸리죠. 지금 오늘 저희가 주문하면 2년 뒤에 헬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빨리 해드릴게요. 좀 빨리 빼주듯이. 그만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재석이 형한테 얘기해봐야겠네. 빨리 빼주니까. 아유, 오늘 진짜 너무 예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 팀장님이 있어서 약간 분위기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유머러스하셔서. 네. 교도소네.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져볼게요.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임신 가능성? 성년자 자녀 있으세요? 성공 검사 먼저 할 거예요. 사진 한 장 찍을 거예요. 어? 뒤로 돌아주세요. 이방 들어갈게요. 농수. 농수. 유명한 사건건들 많아.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 전남편을 숨지게 한 고유정이. 정인이를 게 한 장모 씨. 협박식이죠. 이런 나가면은 살려면은. 갑자기 저한테. 어머! 아이씨! 주먹이 저 왜 그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겠다 진짜.